자, 오늘은 20kg 절임 배추로 가지고 김장 김치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멸치 다시물은 디포리 10개, 건새우 한 줌, 그리고 멸치 한 줌, 다시마 20g, 대파 한 줌, 양파 한 개, 사과 하나, 뭐 있는 거 넣으세요 그냥. 그래가 3.5L 해가지고 이렇게 육수 낸 거예요. 생강도 좀 넣고 마늘도 한 줌 넣고 그래 하세요. 표고버섯도 한 줌 넣고 이걸로 가지고 육수 잡살포를 좀 쓸게요. 자, 400ml 700ml 잡쌀가루 200ml 이렇게 해서 써면 돼. 자, 배추 절이실 분들은 여기 우리는 알이 차가지고 5폭인데 보통 한 7폭 요리 하면 돼요. 우리는 이게 4kg가 좀 넘기 나가는 거 있고 덜 나가는 거 있고 이렇더라고요. 20kg 하고 조금 넘어요. 소금은 1.5kg 해가지고 8시간에서 10시간 절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 씻으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버글버글 끓으면 꺼주시면 돼요. 자, 양파 2개 500g입니다. 자, 이렇게 잘게 잘라서 믹서기다가 갈아서 좀 넣을게요. 딱 맞어. 무는 1.5kg 갈아서 넣습니다. 오븐에 채 썰어서 안 하고 잘게 썰어서 300ml 다시물 안 넣고? 자, 물 300ml 다시물 이걸로 다 모자라. 고춧가루 양념기를 아마 좀 물이 많아야 돼. 자, 정수기물 400ml 다 갈면 마늘라나? 자, 1kg만 해도 뭐 돼요. 물 1kg만 갈았어. 1.5kg 한다고 했는데 많아서. 자, 멸치 진저 한 컵 할게요, 한 컵. 자, 멸치 진젓 200ml 한 컵. 자, 건더기도 좀 갈고, 국물도 같이 넣어서. 자, 북새우도 한 컵 200ml. 이게 들어야 맛있더라. 새우젓 잡았다. 자, 이것도 200ml 2컵. 자, 200ml 2컵 할게요. 새우젓은 400ml. 자, 이걸로 써면 돼요. 1.8L 이걸로 됐다. 한 다 넣어야 돼? 어, 이거 다 사용해요. 고춧가루 갤 때 바로 갤 때 다 사용해야 돼. 잘 갈렸습니다. 이제 가는 거네. 이러면 이제 다 간다. 헹궈서 넣으려고. 자, 청각은 마른 거 20g,
뜨거운 물, 정수기 물로 담가서 바락바락 씻으면 이렇게 새파래 좋아요.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조금만 넣어서. 요 정도 하면 안 되겠네. 뭐. 쌀도 부어줄게요. 고춧가루 1.5kg. 와, 고춧가루 진짜 많이 들어가네. 고민지 볼까? 자, 1kg 넣어보세요. 1kg. 자, 1kg 넣었어요. 1kg. 고춧가루를 부으러 이렇게 해놓읍시다. 나 이렇게 또 이제 양념 쏙 많이 안 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야. 갈아서 하는 거나. 자, 매실액 400ml. 자, 매실액 400ml. 밀책젓. 400ml 넣습니다. 불고기 해놔야 돼. 마늘 넣고, 마늘 400g. 생강 100g. 싱겁다. 새우젓 1컵. 다 갈아서 넣을게요. 그러면 새우젓 3컵 들어갔어요. 물으니까 많지? 육수도 안 넣어도 돼? 응, 보고 나중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육수로 다 갈으세요. 육수 500ml 정도 남았어. 갈 때 육수로 갈고 부족하면 물로 갈으세요. 갈마대요. 자, 배추에 따라 배추가 싱겁게 절여졌으면 요 간을 조금 젓갈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더 넣으세요. 자, 쪽파 500g. 굵은 거는 이렇게 칼집만 넣어주세요. 아직까지 갓이 안 나왔어요. 우리 경상도에는. 이렇게 칼집 눌러줘야지. 안 그러면 두꺼운 거 덩글덩글 돌아다녀서 안 돼요. 이제 칼집 넣었어. 잘게 썰어줘야 돼요. 너무 커서 겉돌아서 안 돼요. 아이고, 이제 햇김치 먹어서 좋네. 맛있겠네. 자, 대파 4대만, 흰 부분. 이 대파가 더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자, 배추가 좋아. 쭉수가. 자, 이렇게 한 겹 한 겹 바르세요. 안에부터. 그리고 손으로 쓱 이렇게 후트주면 돼요. 이게 쏙 없으니까 하기는 편하지. 이렇게 하면. 아빠는 김치 담당이니까 좋아가지고.
김치야 뭐 좋아가지고. 자, 한입풀이 해가지고 이렇게 싸주세요. 이걸 싸줘야 돼. 그래야지 물이, 맛있는 물이 안 빠져나와.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담는 집도 있겠지, 김장김치. 그렇지. 다섯 포기, 너가 이모 다섯 포기 담근데. 아. 응. 김치 안 먹는다고. 난 다섯 포기에 김장이가 익혔어. 절대 엄마는 김장이라 볼 수 없지. 추가 좋아. 이 국물이 한 그릇 젓갈 그 진저씨 들어가서 그래. 진저 난 여기 맛있더라. 이렇게 쫙 땡겨가 하나 다 넣어요. 고춧가루를 1kg 했는데 딱 맞게 하실 분들은 800g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배추잎으로 위에 덮어줄게요. 고춧가루가 좀 남았어요. 응, 고춧가루 양념이. 양념이 조금 남았어. 이렇게 덮어줘야지 몸하지는 않아. 자, 이래가지고 요즘 날씨가, 이거는 또 동치미 무보다는 빨리 익는다. 하루 반나절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반나절 실내에서. 불 안 때는, 거실에 불 때면 하루. 그래가지고 뚜껑 딱 덮어서 익혀주시면 돼요.